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곳은요, 전남 곡성의 대황한우라는 곳입니다. 직판장과 식육식당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메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단 육회 비빔밥 먹어볼 거고요. 구이, 구이 종류도 조금 맛을 한번 볼 겁니다. 풀 등심. 자, 생고기입니다, 여러분. 당일 도축된 거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요. 이 간도 그렇고 생소 간인데 이거는 이제 정말 선도가 안 좋으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천엽, 저는 천엽도 있고 선짓구. 이거에다가는 소주는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죠. 자, 일단은 이 녀석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고기. 자, 먹어볼 건데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광고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광고하기 전에 사장님이 정말 너무나 자신있게 고기 품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자부심을 갖고 계신 사장님이시더라고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바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이게 당일 들어오지 않으면 색깔 자체도 조금 이제 달라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2, 3일이 지나면 생고기로 먹지 못하는 게 살짝 피 맛이 조금 나요. 피의 어떤 향이라고 할까? 그게 좀 나면서 살짝 이제 비릿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뭐 물론 생으로 먹은 거 선도 자체가 당일 도축된 걸 먹어야 되는 건 뭐 당연하고. 예. 생고기는 일요일엔 안 됩니다. 생고기를 판매하는 식당들의 공통점은 일요일엔 이걸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은 도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해요, 이유는. 저는 이제 뭐 생고기나 육회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먹거든요. 고기는 이제 익은 거보다는 저는 생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서비스로 나온 이 선짓국은 소고기 맛이 좀 많이 나네요. 콩나물 향이 좀 더 많이 나고 고기 정말 좋습니다. 자,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죠. 소생간. 진짜 고소해요. 소주랑 먹으면 또 이거 기가 막히죠, 또. 기름 소금만 살짝 찍어서. 홍어회도 그렇고 각종 생선 그 간들도 그렇고 애나 간은 진짜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질긴 듯한 이 씹는 식감. 특별한 맛이 나는 건 아닌데 이거 그냥 씹는 재미로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와, 와 김치 깜짝 놀랐네. 와, 이거 오리지널 완전 전라도식 묵은지인데? 와, 매끈하면서 맛이 깊은 게. 자, 톱불 꽃등심. 오래 구울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굽고 있는 고기는 메뉴판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진열 때 진열을 해놓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기를 구매해서 여기서 이제 구워 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살짝만 익힌 이 고기.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만 살짝 찍어서. 어우, 야, 육즙 떨어진 거 봐. 아, 여기서 조금씩 더 익히게 되면 부드러움이 이제 없어지겠죠. 근데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숯불인데 진짜 살짝만 구워가지고 이렇게 소금만 살짝. 그리고 살짝 먹고 채소 같은 거 필요하다 느끼면 바로 동치네요. 자, 그 통으로 구웠던 버섯도. 통으로 구우니까 속이 확실히 좀 더 촉촉하구나. 아, 그게 좀 뜨겁다. 자, 여러분들 고기까지 맛있게 먹어봤으니까 이제 밥을 먹어봐야죠. 이 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육회 비빔밥입니다, 여러분들. 육회가 고추장이 묻혀져 있어요. 자, 밥을 하나 넣어서 비빕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육회 양이 꽤 들어가요. 이게 특이 아니라 그냥 보통이에요. 가격이 9,000원인데 육회 들어간 양이나 이런 거 봤었을 때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맛도 괜찮을지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먹기 전에 아무리 광고지만 뭐 고기나 이런 건 뭐 좋은 걸 쓰시니까 당연히 고기 맛이 좋겠지만 전 육회가 많이 달면 잘 못 먹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자체가 살짝 달달함이 있으니까 그냥 딱 고추장의 단맛 정도가 좀 들어간 것 같고. 그 뒤에 좀 달긴 하다. 단맛이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생고기가 싫으시면 이건 뭐 익혀서도 주신다고 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고기 양 상당합니다. 육회를 좀 많이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 육회가 이제 양념이 돼가지고 들어간 고기다 보니까 이 양념 맛이 좀 많이 나긴 나요. 이 부분은 살짝 밥을 좀 더 넣으면 이제 해결이 되긴 됩니다. 취향의 차이죠. 취향의 차이인데 여러분들 요거는 사실
사모님께서 직접 하신 건 아니고 급하게 어떤 오늘 광고를 한다고 하니까 약간 좀 긴장을 하셨는지 양념도 좀 많이 들어가고 한 게 있다고 좀 인정을 해주시네요. 네. 여기 사모님께서 전주에서 10년 동안 이 비빔밥만으로 이제 장사를 하시면서 가게를 키우셨을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는 품목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한번 광고 역사상 최초로 리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빔밥 리콜. 네. 아, 감사합니다. 예. 틀릴 거예요. 리콜이 되었습니다. 네. 색깔도 지금 확실히 조금 연해졌고. 그치. 물론 비빔밥이 고기가 많이 씹히면 좋겠지만 비빔밥의 이유가 이 채소가 씹히는 이 아삭한 느낌이랑 그리고 고기 담백함이랑 밥 그리고 고추장 약간 달달함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배합이 잘 맞아야 돼. 이번 건 굉장히 또 맛있었습니다. 많이 달다는 느낌도 안 나고 이거는 지금 배합이 잘 맞은 것 같아요. 굉장히 색깔 자체도 보시면 여기 양념이 훨씬 더 많은 느낌이고 여기는 좀 더 연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확실히 음식이라는 거는 뭐가 무조건 많이 들어가면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적절한 배합 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 지금 오셨는데 배합 비율이 아까 요거는 좀 진하게 들어간 게 맞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시고 원래 배합 비로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혹시 영상을 보고 제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비빔밥을 제가 진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비빔밥 정도로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꼭 한번 쓸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딱 맛있게 먹는 배합 비 정도로 해가지고 드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한번 더 옆쪽 분한테 확인을 한번 받았습니다. 물론 제 입맛이 무조건 옳다거나 맞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양념이 많이 되고 고기가 더 많은 그런 느낌의 이제 비빔밥을 뭐 더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입맛이라는 건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입맛이 무조건 정답이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양념과 고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간 걸 원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사모님 보니까 작은 손은 아니시네. 아, 답이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한번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혹시나 곡성 쪽에 오시게 된다면 대황 한우 여기 오셔가지고 이 맛있는 육회 비빔밥 한 그릇 맛있게 하시고 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당일 도축된 그 생고기로만 한 아까 그 생고기 그리고 정육점에서 파는 가격으로 고기를 구매해서 이렇게 드실 수 있게 아까 여러분께 보여드린 그 2플러스 꽃등심 마지막으로 이 먹는 육회 비빔밥 딱 코스로 한번 딱 즐기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곡성의 대왕한우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